어느 한 배드민턴장. 여기 어느 한 부부가 특별 훈련에 돌입했다. 그날 저녁. 평상시에는 잘해. 자, 짧은 서브 넣겠다 하고 진짜로 침착하게 하고 심해 이러면 좀 긴장되지. 그러면은 뭐도 없어 그냥. 혼자 나 뒤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혼자 심지어 나한테 신호는 짧은 서브 개기나. 그럼 나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얘가 짧은 서브 했다가 다시 긴 서브 이런 거만 의미가 안 하면 돼. 맞나요? 그거는 오해세요. 완벽하게 집중했을 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아, 집중을 안 해요. 아, 네. 집중 너무 힘들어서 집중력이 끊어졌을 때 그렇지. 완벽하게 집중했을 때는 톡. 대회 때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완지. 대회 때 음미 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 저기 다 저기. 나는 집중하면 나 집중하면은 나만의 세계 하나도 안 들려. 야 근데 영상보다 독감 맡아. 근데 이제 은민 여보 힘든 게 그게 있지. 그 아! 팀원이 20대야. 20대 대비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 혼복은 30대 혼복으로 나가. 근데 우리 여복은 그 파트너가 20대면 20대로 나가야 돼. 최고령자인 거지. 응. 그게 조금 제법이. 그래서 아주머니 끼끼바빠라고 그랬다가 또 와 그 친구 몇 살인데? 이기는 모습만 상, 이겨가지고 그 상 받는 그 모습만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야 얘 지금 너 말한 뭐했어? 웃었어? 아 내가 멤버가 말만 하면 주면 돼. 멈추지 마. 미우는 거잖아. 아니야 행복이야. 자 소주 한빠 화이팅! 대망의 대회날 아침 스트레칭하며 경기장에 들어가는 부부가 보인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로 열기가 가득한데 부부도 가볍게 몸을 푼다. 오늘 어떤 그 자신 있어서?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거든요. 모든 건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모든 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평타는 친다. 네, 생각이 많으면 다 망해버려요. 생각 없이 살자. 아~ 네. 네, 오늘 뽑아도 생각 없이 살자. 왜냐면 내가 대회에 나왔다 이겨야 된다 이런 긴장감을 갖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 없이 편안하게 나 평소하듯이. 네. 제가 어리 넉살 빼고 웃음 갑니다. 처음 대회에 출전해 마냥 신이 난 은미 씨. 어리 씨와는 사뭇 온도가 다르다. 드디어 첫 경기가 시작됐다. 완패다. 첫 경기 어떠셨어요? 아, 생각이 없었다. 아니, 왜 떨었냐고. 안 떨리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떨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서로 많이 믿고 의지하셨나요? 지금 얘기 안 해요. 저희 목표는 1승! 1승? 목표가 뭐였죠? 1승이요. 목표는 1승을 목표로. 아까 내가 발음을 조금 잘못했다. 1을 5로, 5랑 1을 아, 헷갈려가지고. 1승! 5승! 5승! 이런 거였어.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어진 두 번째 경기. 발려버린 첫 경기와 다르게 기세가 좋은데 과연 결과는? 목표 다 했어. 종이 처음 받아봐요. 아 이기면 종이 주는 거야? 아까는 너무 생각
어떤 역사부터 그 인생의 좌우명을 바꿀게요. 맞아요. 생각하면서 살자. 생각하자면서 생각하지 마라. 뭐 생각하면 1승 했다고 이게 바꿔줄 거야? 늦잠을 잔 코치가 이제야 아마, 등장했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너? 운은 좋다! 운은 좋았다! 지금이야, 맞아! 2번 작전! 2번 작전! 코치! 아! 아이, 저, 3번 작전! 어쩔 수 없다, 이젠! 마지막이야! 3번 작전! 필살기 5번! 다 왔어, 이제! 아야! 야, 이씨, 이걸. 필살기, 필살기. 마지막 잡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코치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부상자 출몰. 야, 이제 몇 경기 남은 거야? 한 경기. 한 경기야,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5번 작전, 가, 이제 5번 작전. 코치님. 거의 어깨 맞아? 어깨 뽑아! 뽑아! 아무래도 어리씨 어깨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그럼에도 팬들의 응원을 받아 힘을 내본다. 응원하러 오신 게 아닌 것 같고 저를. 저희가 일을 갈았어. 오늘 남궁 나갈 때 언니가 아니 너네 대회가 뭐라고 진짜. 너 왜 이렇게 부담있어? 너희 별로야 니네 이거. 야, 난 니네 대회 나가면 존나 잘해. 난 대회 나, 난 실전파야. 난 진짜 하도 안 한다고. 너네 정신 차려. 뺨 때려줄까? 일로와. 뺨 맞는 신발도 정신 차려. 밀리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성희가 그거를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어쩐지 계속 나보고 국민대표 한 번만 나가달래. 대회에 부탁한다고. 오늘 10만원 받았어요. 오늘 이 모든 사나이 자식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마지막 경기. 할 수 있으면서 그런다. 어? 아, 이거. 판단해서 괜찮아. 한번 그럴 수 있어. 아, 한미! 부부의 여정은 값진 1승으로 끝이 났다. 1승. 어려운 거지, 이게, 배드민턴이. 잘 잡았어. 어서 오게. 자, 깔끔하게 진짜 목표가 있었구나. 오늘 코치님, 저기, 첫 경기.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에 있어서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고, 네. 일단은 선수들이 귀가 많이 다쳤고, 뭔 뒤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뭘 들어먹어요. 뭘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듣질 않고. 야, 성이, 아이고 야, 고생했다. 화이팅. 너무 고생했고 성이 얘기 안고 있는 모습 너무 잘했어. 난 너희들의 그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 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아니 너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맞지? 걸어갈 수 있는 쟤네들은 조금 네. 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아무튼 고생했고 좋았어 좋았어. 집에 가고 싶어요. 아마 어리가 어깨가 많이 아프다라는 게 좀 느껴졌던 그런 어리답지 않게 좀 안 때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맞아요. 어깨가 지금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전 왠지 알거든. 이쪽에서 좀 잠깐 얘기 좀 해. 예? 왜냐면 이게 예. 때려주면 또 그 다음 사인 받아야 되는데 은미가 네. 약간 정신을 약간 놓고 있다. 라켓도 들고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소리를 좀 목이 안 좋아서 많이 못 쳤는데 아쉽네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이제 또 여복 남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복 같은 경우는 뭐 큰 반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좀 먹고 있어. 먹어요. 아 너무 고생 많았고 아 너희들 나는 여기 지금 계속 칭찬하고 있었네. 진짜요. 여기다 밥 좀 먹어. 여기 밥을 한번 먹어. 밥이 안 들어간데. 서가 밥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아, 은미가 오늘 우리 양팀한테 점수가 미쳤을 거 아니 그죠? 그 점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 입맛이 좀 없지 않아. 몇 점이죠? 아, 일단 너 잠깐 싸워놔. 안 되겠다, 봐봐. 다 먹었다.
내가 먹어 모아야 돼. 내가 먹어 모아야 돼. 입맛 없는 은미 씨가 낯설다. 지우랑 윤유리한테 우리 다 같이 주스 마시자라고 말하고 이모 아까 전화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원래 혹시 안 믿고 또 좀 저 조용히 있으려니까 카페에서 나는 아연이 이모 아까 왜 네트에 꽂았어요? 진짜 꽂았어. 이모 헤어핀이 그게 뭐예요? 야 너 새끼 너 안 되겠다. 헤어핀 뭐 카메라 꺼주세요. 지금 인터뷰할 기분 아니에요? 말 못 들었어요. 여자 복식 남겨두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뭐 한숨 소리가 왜 이렇게 커. 패배의 기분에서 조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 들어가면 다시 리셋 모든 거 처음처럼 돌려놓고 다시 할 겁니다. 열심히 해야죠. 차가 안 오는데 뭘 찾으시네요. 안 예민하 시다도 아, 저 하나도 안 예민해요. 저 지금 되게 신나고. 비상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영상이. 내일 비워야 돼요.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아무 생각 못하고 명상으로 비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깨끗해지죠. 네, 그러면 깨끗한 상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잡다한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패배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정화해서 비워내고 씻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상태로 다시. 감독님 이거 안 쓸 거잖아요. 너 조용히 하세요. 촬영하잖아요. 이거 쓸 거예요? 안 쓸 거면 안 쓴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은미 지금 말하느라 지쳐요. 경기해야 되는데. 저 근데 명상할 거니까 아무도 말 걸지 말아주세요. 뭐냐? 이기는 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홈플 지는 모습 상상했나요? 내 명상, 내 끌어들임에. 아, 말도 안 나와. 제가 다 마인드 컨트롤 했는데. 야, 내가 명상을 안 했네. 네, 고추 뿌리셨잖아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고춧가루요? 고추나 고춧가루나 뭐 매운 건 매한 가지니까요. 여자 복식 경기가 시작됐다. 명상의 효과는 엄청났다. 바람이 참 간사하죠. 이어진 두 번째 경기. 그렇지. 자, 매치 포인트. 파트너가 바뀌자 날아다니는 은미 씨. 이제 준결이야. 우리 준결. 잠깐만. 준결 갑니다. 마침내 준결승전. 대회 3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은미 씨.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식감이 어떠신지. 역시 은미 하드캐리 덕분에 그래도 우리 목표했던 1승을 했잖아요. 거기서 3등을 했잖아요. 여북에서. 아, 원봉 얘기가 아니었어? 아, 여봉 얘기야. 홍복을 했나 오늘? 아, 원봉. 지금 몸풀기. 아까 몸풀기. 몸풀기. 여북을 해서 3등을 했는데 첫 대회 치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이 친구랑 더 합을 맞춰서 이제 1승에 도전해보도록 하고. 어린이는 오늘 몸 푸는 거 어땠어요? 나 지금 오른손을 잘 못 쓰겠어. 왼손잡이로 살아야 돼. 아, 몸을 열심히 풀었네.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향후 계획은 혼복은 없어요. 아, 장난. 조크고요. 친구가 이제 어깨에 빠른 재활을 해서
다시 혼복의 도전을 저랑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 봐봐, 나는 가능성이 무한대야. 아니까. 난 여복에서 3등 했잖아. 일단 낫고 뭐 다시 배드민턴 시작하고 또부터 도전하는 거지. 네, 그때 또 다시. 어쨌든 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는데. 아, 근데 배드민턴을 10시간 치면은.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 미 부부.